연애하니? 누가요? 고은섭 씨 너. 에이 아닙니다. 연애는요 친구예요. 있었던 게. 전화하는 목소리에서 아주 꿀물이 뚝뚝 떨어지더구만 뭘. 누가요? 좀 더 마실 것 좀 갖다 드릴까요? 아니면 간식이라도? 어젯밤 러시아 승객이 만취해서 난동 피운 사건 들었지? 네 알고 있습니다. 난동 여객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. 다른 여객한테 피해가 없도록 신속하고 단호하게. 네 알겠습니다. 어젯밤 과음하는 것 같던데 조금 괜찮냐? 맥주 정도는 끄떡 없습니다. 저한테 그냥 물입니다. 아영주 너 남자친구도 있었냐? 왜요? 전 남자친구 있으면 안 됩니까? 아니 나는 네가 하도 일만 열심히 하길래. 무슨 뜻입니까? 여자들이 일을 열심히 하면 다 남친이 없는 겁니까? 그럼 일 대충대충 한 여자들이면 다 남친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? 대체 그럼 편파적이고 왜곡된 논리는 어디에 온 건가? 아니고 그런 뜻으로 들리는데요, 선배님.